캐나다의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텀블러를 만들면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종이컵의 약 220배라고 해요.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다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감각적으로 환경에 좋대 그러면 아 그거 해야지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잖아요. 환경에 텀블러가 좋아요? 아니면은 종이컵이 좋을까요? 누구나 거의 100이면 100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연히 종이컵보다는 텀블러가 환경에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의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텀블러를 만들면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종이컵의 약 220배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텀블러를 쓰는 거는 종이컵 하나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텀블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온실가스는 종이컵의 220배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텀블러를 써서 최소한 220번은 써줘야 얘가 종이컵보다 환경에 좋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텀블러를 사서 30번 쓰다 버렸어. 그거는 오히려 내가 환경에 어떻게 하고 있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여성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텀블러를 평균 6개에서 7개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횟수가 100회에 훨씬 미치지 못해요. 한 텀블러 하나를 30번 정도 쓰고 버리거나 아니면 처박아 두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환경에 좋아 하면서 텀블러를 잔뜩 여기저기서 사 그리고 집에 갖다 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에코백도 마찬가지예요. 에코백이 환경에 좋아서 이름도 에코백이잖아요. 선물도 많이 주고 여기저기서 사은품으로 많이 주죠. 왜? 환경에 좋으니까. 그런데 영국 환경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에코백도 130번 정도 사용을 해줘야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봉지 더 환경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여성신문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코백이 집에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평균 20번 정도만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는 비닐봉지보다 좋은 이 에코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에코백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쓰고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환경에 그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영국 환경청에서 아까 조사했던 결과와 같이 조사한 게 뭐냐면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 에코백이 환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평균 4점을 주면서 에코백은 환경에 유리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에코백을 쓰면서 비닐봉지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는 에코백과 텀블러가 몇 개 있고 그 에코백과 텀블러를 각각 평균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코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이만큼, 그런데 얘는 상당히 크고요, 종이컵은 작은 에너지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한번 쓰고 버리니까. 이걸 몇 번 이상 써야지 이 그래프가 역전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아, 난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텀블러와 에코백을 쓰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고 그리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잡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에 기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가 환경에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아 환경에 좋대, 에코백 환경에 좋아, 텀블러가 환경에 좋아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 더 계산해보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그 과정에 수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쩌면 수학을 배우는 진짜 목적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 수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진짜 환경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